이제 다시 시작이다. 전날의 꿈이요. 이거를 보내 내가. 야, 이거를 봐. 야, 이거를 찍어. 진짜. 잘하는 거 아니야? 야, 텀블러 챙기라. 텀블러 왜 챙겨? 나 계속 오라다가. 야, 나도 오지 말라 했는데 얘네들이 온대. 어떡하냐. 오, 야, 니가 오라 했다. 쟤 착하다, 착해. 우리 쟤 봤어요? 어? 쟤 한 명 다 안 살아요. 없어. 어딨어. 저 형님 뭐 이정빈. 자좀 살아라. 저 제일이 형이랑 원석이 형도 온다 했는데 다. 진짜? 소감이요? 진짜. 다녀온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. 이 저희 남성 시청자분들은 저희의 마음을 다 알 거라고 믿고 착잡합니다. 도망가고 싶어요 지금. 저는 사실 전 되게 오고 싶었는데 저는 빨리 이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날이 막상 오니까 조금 좀 이 좀 싱숭생숭한 게 지금 다시 그 마음이 사라지려고 하고 있어요 저도. 연락이요? 연락. 일단 뭐 저는 이제 투수 형들이랑 뭐 안에 이제 상무 있는 선우 형들이랑 또 동생들이랑 연락하고 좀 전에 규민 선배님이 이제 전화해 주셔가지고 좋은 얘기 많이 또 해주시고 연락 많이 했어요. 좀 바빴어요. 휴대폰 계속 만지느라. 저도 친구들은 다 연락 왔고 이제 들어간 재혁이 형이 어제부터 계속 놀려가지고 영상통화로.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제일이 형이랑 원석이 형이 또 영상통화 해가지고 놀리고 머리 보고 원석이 형은 웃고 계속 놀리시더라고요. 이제 조심 다녀오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연락 많이 받아서 놀리기만 해요. 진짜 놀리기만 해요. 공부는 말을 1도 안 하고 그냥 진짜 채영 형도 너 와봐 한번 와봐 한번 와봐 맨날 들어오고 있고 아 진짜 진짜 사람들이 그 쩨쩨하게 그 에휴 채영 형 저 아팠을 땐 너 그 아플 때 지금 너 그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놀아야 이제 놀아야 된다 계속 놀아야 된다고 재영 형은 빨리 오라고 하고 이제 빨래 시킨다고 네 저보고도 빨래 청소 계속 시킬 거니까 네 일만 하래요 와가지고 혜승이 형, 제 후임 되죠. 제희가 지금 신났더라고요. 자기 네. 지금 안 들어온다고. 그러니까요. 5월달에 들어오는데 자기들은 안 오는 줄 알고 지금 막 신나가지고. 아 뭐 투수는 투수 쪽이 하시고 이제 저 이제 야수 저 귀여운 후임 우리 혜승이. 좋은 거야. 또 이 내일 되면 이 영상을 보게 되면서 이제 또 침대에서 어이없어서 웃을 텐데 후임으로 들어오면 아주 귀엽게 이제 한번 키워줄 생각입니다. 문경에서 보듬어줘야죠. 네. 많이 보듬어줘야지 이제 우리 혜승이 잘 보고 있지? 저요? 제 이제 바디 제 육체랑 이 정신도 좀 보완도 해야 되고 기술적으로 좀 보완 많이 해야죠. 저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. 정신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 좀 많이 성장하고 오고 싶어요. 어차피 시즌 때는 못 보는 거 똑같을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이제 이건 경기 한 번씩 놀러 오시면 그때 이제 반갑게 맞이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운전 조심해서 가세요 아버지. 사고 나실 것 같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. 이 시즌 때도 잘 안 보니까 건강히 몸 건강하게 지내세요. 예. 오늘이 언제? 12월 8일 방향전환이라 방향전환이래.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고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드니 여기 있네 여기 두 명 여기 두 명 있네. 전혀 그렇지 않은데 상대방의 오해를 하거나 그로 인해 관계의 위기를 느끼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. 여기도 있는데요? 좋지 않네 오늘. 그러니까 오늘 들어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날씨 좋은데 좋지가 않아. 이 내가 볼 땐 지금 뭐야 총은 이걸 봐야 돼. 이제 여기가 우리가 직장이잖아. 야, 여러 사람 모이는 장소보다 혼자서 조용히 지내라는데 이 정도면은 여러 사람이 정도가 아닌데? 들어가선 바득바득 해요. 야 들어가. 한 대 맞겠다 오늘. 네. 오늘 한 대 맞겠어. 오늘 거. 내 것도 봐줘요. 네 거 봐야 되네. 그러면은 너는 2000년 9월 2일. 9월 2일. 2일. 운세 확인하기. 박장대소. 등에 가시처럼 마음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던 어려운 일이나 장애물이 해결되니 나머지 일은 탄탄대로입니다. 전 이것만 보겠습니다. 딱 이렇게 직장운. 야 좋네. 그러니까 나 오늘 좋네.
정신 똑바로 차리고 긴장감을 가져보라야 돼. 오늘 긴장감 가져야 되잖아. 그러니까요. 좀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진짜로. 여보세요. 욕하면 욕하면 안 된다. 뭐해? 나 이따가. 이따가라. 형 뭐 뭐 이따가 전화하라고? 아니 나 이따가. 아 저희 형 비싸가지고 유튜브 나오고 싫대요. 나한테 한마디 해주래. 이거 화면 녹화하는 거라 가지고. 저희 형이요. 나 너무 끊겨. 아 그래? 그래. 나중에 다음에 보자. 잘 있어라. 이제 연락 못하니까 잘 있어. 야. 왜? 야. 왜? 중서 한번 해달라는데? 알았어 알았어. 중서할게. 중서. 그래 그 인터넷 편지 해라. 편지. 화장실에 가세요. 앞으로 가세요. 난 끝까지 혼자다 오늘. 오 멕시카 원석이 형. 예 라이언즈 TV 촬영 중입니다 요. 어? 잠시만요. 끊었는데요? 핸드폰이 잘 안 터지는데요? 잘 안 돼. 사람 많아서 그런가? 지금 카톡도 안 가요. 그럴 때는 핸드폰을 네. 껐다 다시 켜. 껐다가요? 껐다 다시 켜. 시간에 그 보내줘. 확 당겨버리니까 종류에 따라 다시 시작해봐. 네. 아 근데 핸드폰이 차가우니까 배터리 60몇 퍼센트? 38% 되는데 어떻게 해? 현실 없다. 어차피 야 못 쓸 건데 왜 못 산 거냐. 맨 또 떨어지네. 어 태우 형. 야 니 뭐 다 잘 챙겼냐? 야 승규야 잘 챙겼어? 저요? 준비물 같은 거 몰라요 그냥 일단 챙기긴 했는데 뭐 준비물 있어요? 아 필요한 거 엄청 많던데? 뭐요? 그 안에서 써야 되는 거 없으면 형한테 빌리면 되죠 뭐. 나 안 줄 거야. 아니 형 근데 뭘 갖고 왔는데? 면봉 있으면 돼. 면봉 면봉이 왜 있어요? 면봉 나한테 있어. 면봉 왜 있어야 돼? 승규야 아침에 해야겠다. 에? 머리 안 말려도 돼. 형들 너무 맛있습니다. 저 형의 평소 어디 미국이야? 형 어디십니까? 형 집에 이제 운동하러 나가지. 야 역시 보시죠 원석이 형 비시즌에도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십니다. 이제 가는 거야? 네 이제 가는 겁니다. 형 여기 형의 본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형의 친근한 그런 민수 원석이 형 윤수 형 안녕하십니까. 아 윤수. 저 오늘 들어갑니다. 잘 갔다 와. 석이 형 보고 싶을 겁니다. 이제 다시 시작이다. 젊은 날의 꿈이요. 아 이게 막 이제 걸어가고 있다 그 안으로. 못 온다니까. 아 키 앞에 왜 이렇게 커? 앞에 안 보여. 지금 올라가고 있어. 어. 자승이 잘 다녀오래. 자승? 고마워요. 형 이제 들립니다.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? 아니 밖에 소리가 들려요. 이제 가니? 예 네, 이제 지금 이제 가야 됩니다. 알겠습니다. 형 들어가겠습니다. 야, 살벌하다. 형 지금 살벌합니다 지금. 네, 네 알겠습니다. 예 나 오늘 연락하겠습니다. 충성. 충성. 예. 가야 되죠. 이제 가야 돼. 가야죠. 갈게요. 갈게요. 저희가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달라진 저희의 모습을 기원하면서 열심히 해서 전역하고 다시 뵙겠습니다. 예, 좀 더 저희 이제 전역하면 이제 좀 더 기대할 수 있게 좀 만들어서 전역해서 좋은 모습으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. 건강하시고 항상 모든 일에 이제 잘 되시길 바라며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개미는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저도 이제 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야구장 항상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올해도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라고요. 올해는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승승장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이 모자 벗는 거는 좀 숨 넘었지. 아 모자 벗는 건 아니죠. 숨 넘었어. 어제 벗어야 되니까.
너부터 벗어 봐. 아 형부터 형 원래 선배부터 벗어. 하셔야죠. 아, 원래 솔선수범이라고. 솔선수범. 이거 벗으면 되지. 내 형도 형 머리 길다? 다시 잘라야겠는데? 난 좀 길게 잘랐어. 나는 나 형 나 앞에 잘랐는데 아주머니가 그냥 밀었어. 잘생겼다. 잘생겼어 진짜. 자렷. 여기 배식 좀 치려요. 자렷. 자, M자 이거 야, 스트레스 경례, 많이 받아가지고. 경례. 자렷. 경례. 중성.